와 친구들 뚱뚱이 아씨 오늘은 공익 시뮬레이터 한번 게임을 켜봤어요. 오늘은 제가 좀 있으면 제가 공익 활동을 하는데 오늘은 가상 세계에 들어와서 먼저 일주일 뒤에 겪을 일들을 먼저 한번 겪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한번 봐볼까 여러분들?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출근이네. 아 일단 아씨 앉아서 선판 해야겠다. 아 자 너 저 에 반대쪽 아 반대쪽 가야 돼. 아 쓰레기통 들고 아 노란선 바깥쪽으로 노란선 바깥쪽으로 아 노란선 안쪽으로 노란선 안쪽으로 오세요. 노란선 안쪽으로 노란선 안쪽으로 오라 노란선 안쪽으로 오라 오라고 노란선 안쪽으로 너 다시 돌아가 아 노란선 안쪽으로 아 이거 안 맞고 뭐하고 있어 야 미친 새끼 아니 미친 새끼들아 이거 아니 저 노란선 안쪽으로 오세요.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오늘도 사고가 일어났어. 저 기장님 뭐 노란 노란선 안쪽으로 들어와세요. 자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저씨 그 주무시는데 올라가서 안돼 앉으면 안돼 아저씨. 질문이 있는데요. 아 니혼진 냈으니까 아 됐으니까 아예 그 혹시 한국군호 신칸센은 여기 안 멈추나 됐어요? 아 한국군호 신칸센 아 고찌라 도우죠 아 에 돈 스타프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저 BTS 공연장 가려고 하는데 BTS 공연장 where BTS 공연장 아 BTS 공연장 is Seoul Station Seoul Station this, this a- 잠깐만, 엉덩이, 엉덩이. 저 고양이 씨 그거 불법이에요. 고양이가 두 발로 서 지하철 타는 거 불법이에요. 아 그래 고양 여기 고양이 어 네 발로 탄다. 이거 고양이 주인 없나요? 담비야 일어나. 어. 고양이. 고양이 누구 거야 이거? 저기요, 니 거예요? 고양이 들고 타도 돼요? 고양이 니 거예요? 아 고양이 좀 주워가세요 이거. 제 고양인데. 아 이거 목줄 좀 해주세요. 아닌데. 우리 고양이 남무는. 지하철 안 온다. 지하철 언제 와? 아 지하철 좀 기다려 주세요.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고 좀 기다려 주세요. 아, 공연장. 아 공연 5분 남았어. 빨리 가야 해. 5분 남았으면 지각해야겠는데요. 아 지각구 오 노! 이봐 진수군이 여기 지하철 안 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쪽은 지하철 안 올 텐데 아하 제가 오늘 거기 첫 출... 아 저기 왔다 저기 왔다 저기 왔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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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데 어 저기로 가야 자 주목해주시고 내가 한 가지 안 알려준 게 있는데 네네. 모두 다 장교를 꿈으로 하고 있는 다 여고생 예쁜 여고생 아 예, 그 부산학과 상관없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저도 있었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없나요 마지막으로 네네 누구 제가 통하고 싶은데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 다른 면에 뭐 이제 그
야, 예, 그 사회복무요원이 굉장히 특수한 그런 부대잖아요. 네, 네, 네. 좀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좀 어떤 훈련을 받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그런 공익이 될 수 있는지, 예, 좀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예. 그 가고 싶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예. 거의 근 10년 전에 공익을 다녀오신 분 목소리 같은데. 네. 아... 제가 더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예. 10년 전에 공익 다녀오신 것 같은데 UDT잖아요. 목소리. 예, 예. 우리 동네 특공대 UDT잖아요. 예. 아, 가고 네. 싶어서. 아, 네. 두 번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 부대는. 아, 네. 가고 싶은데. 네, 네. 예, 예. 아, 근데 제가 4시간 탑당했거든요. 아. 어, 4시간 훈련 탑당해 아, 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리고 아, 일단은 근데 시작됐어요. 예, 예, 예. 아, 저 아, 뭐 상상하셨네. 아이고 이제 뭐 방법은 뭐 그럼 제가 알았다고로 제가 딱 찾아서 네네네. 그다음에 제가 네네네. 네네네. 예, 예. 예, 그래 주세요. 예,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 예예예. 예, 예. 어 파이팅. 자, 여러분들. 아이고 너 오늘 새로운 공이구나. 잘 부탁한다. 선생님은 샬리 선생님이라고 한단다. 아, 네, 샬리 선생님. 어, 샬리 선생님이라고 한단다. 네네네. 내 전공 과목은 미술이야. 미술. 아, 네네네네. 오늘은 그 미술 활동대에서 여러 가지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 어. 자, 첫 번째 앉았어 자세. 실습 보여주세요. 아이 뭐야 사람이었네. 아. 아주 정확하게 90도를 향해야 돼요. 90도를 이렇게 향해야 돼. 어, 직각이네. 자, 그리고 엎드려서 자세. 시험에 안 나오. 엎드려서 자세. 어, 이거 좋은 팁을 알려주세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뒤쪽에 공간이 남는 경우 있잖아. 너무 남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남는데, 네네네. 아, 자 힘들 것 같아. 아, 힘드신 것 같은데? 나쁜 자세라는 거. 아, 엎드려 쌓 자세가 어렵구나. 네, 네. 두 번째. 어, 분신술. 분신술도 가게노 분신술. 아야. 아, 분신술도 해. 뭐야? 여고생 3명이면은 전체 항대를 상대할 수 있잖아. 우리들은 여고생 3명만 딱 뽑아도 얘네들을 상대할 수 있어. 아,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기술점 하나쯤 다 가지고 있지. 18번 나와봐. 18번 나와봐. 자, 어디보다 18번 나와. 18번. 그래, 너 18번이지. 너 18번 나와봐. 어, 너야. 너예요? 예예예. 딱 우리 분신술이잖아. 한번 해봐. 어. 자, 분신술 해볼 수 있어요? 많이 썼어요. 분신술. 변신술은 할 수 있습니다. 어. 아, 분신술 말고 변신술. 하나요? 어, 한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진짜 내가 잘하는데. 아, 나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나. 아, 예. 아, 분신술이잖아, 분신술. 아, 변신술이에요, 여러분. 변신술. 이거요, 마스터? 영혼까지 카피하듯 변신술이기 때문에 착각을 좀 많이 썼다. 좀 빠.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착각을 좀 많이 써서. 아, 나와도 되나 이거? 아, 그러니까. 화장실 이쪽 따라오세요. 오늘 냉동 뭐 들어왔냐? 자, 화장실 이쪽. 이쪽입니다, 이쪽. 아, 이쪽 왼쪽 여고. 잠깐만, 화장실 이쪽입니다, 여고. 저희 여고예요. 어. 누가 야, 니 소변기가 없어 왜? 뭐야? 자, 소변기가 왜 없어? 오 마이 갓. 여기 여자 정신인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똥. 아, 자, 뭐야? 들어오지 마, 씨발. 똥 쌌는데. 아, 이거 범죄야. 아, 나 똥 좀 싸자. 아, 말. 아, 말 더럽게 앉은 내 서바 새끼들. 아, 진짜 이러려고 내가 공익됐나. 아이씨, 뭐 구경하러 왔어. 가. 아, 진짜 이거. 아, 누구세요? 아, 저기요. 가지 마세요. 아, 쟤 보지 마세요. 고양이 뭐야? 고양이 보지 마세요. 야, 기가 막힌다 너. 아니, 아니야, 이 상황 이런 게. 아니 저기요, 잠깐만. 아이 새끼들아, 아이 상황이 저기 남 여기 교직원 현실이에요.
교직원실입니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자, 자 다들 앉으세요. 수업 시작. 자 가창 시간이에요. 가창 시간. 자 이게 시작한다. 잠깐만 이거 다키마크는 누구 거예요? 선생님은. 자 이 다키마크는 누구 거야 이거? 그 교생 선생님. 그 제 여자 친구인데. 아니 여자 친구 왜? 뺏겼어요. 아 여자 친구 그래 여기.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어 좋아. 네 선생님 제가 한 명씩 뽑아 될까요? 네. 아 잠깐만. 아 네네. 그러기 전에 우리 한번 공익 한번 노래가 전공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시범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제 되었다. 자 또 다 부른 학생 우리 공익이 한번 선택해 볼래? 어 제가 봤을 때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를 것 같은 왜 눈을 피하지? 저기 저 이거 수익 평가 수익 평가거든요. 왜 수익 평가인데 잠깐만요. 저기 아 여기 기침 이슈가 있나 여기? 아 여기 기침. 아 그래 기침. 아 나와 이번 두 번째로 와. 네? 어 나와서 불러. 저 네 네. 어 그러면 자 가창 시험 뭐로 보려고? 어 제가 저희 형님 좋아하는 이세돌 노래 부를게요. 아 이세돌 노래. 아 이세돌 노래 그 제목이 뭔가요? 그 이세돌 그거 못 되나? 비와인드였나? 아 블라인드?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 얼굴에 오던 너의 그 미소가 그 우리 사이가 멀어질까 혼자 남아버리는 상상을 해. 어 이런 나를 잡아줘 우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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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저기 이쁜이 안녕 이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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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쁜이 노래 잘 부를 것 같이 생겼는데 그 어 노래 한번 불러보지 않을래? 아니 난 너의 옥수 옥구슬 같은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아니 자 일단 2층부터 아 특별 담당한 친구야. 자 일단 저는 2층부터 수업을 갔다 올게요. 어차피 다 올 거니까 대기하고 계세요. 자 2층부터 다녀올게요. 자 아, 자 어 안녕. 나 여기 이번에 새롭게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모덕이라고 한다. 일단 반갑다. 어 일단은 한 명씩 이름을 좀 알려주겠어? 우리 잠깐만 어 일분이 그 이름이 뭐야?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어, 좀, 어, 반갑습니다. 어, 잠깐만 바닥에 먼지가 이렇게 묻어 있네. 작전아. 아, 미안 미안. 어, 반갑다. 이름이 뭐야? 아, 그런 표정 짓지 마. 자, 다음. 그래, 반갑다. 자. 아, 그래. 어, 그래. 어. 어, 아이, 아, 해치지 않아. 가까이 와. 어, 가까이 와줘. 어, 일단 반갑다. 어. 자, 한번 누워보실래요? 자, 요가를 해야 되거든요. 자, 누워보세요. 이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다들. 다들, 아니. 자, 다시, 접어지 마시고, 자. 자, 요가 자세. 자. 요가 자세 야 구경하지 말고 반에 가 있으세요. 자 이야 이게 고양이 자세라는 건데 이게 불순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오야 오야 하겠지만 이게 허리 건강에 아니 자 허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어 손 놓고 주물주물 거리지 마세요. 오해하잖아요.
저기요! 오해합니다! 손 빼세요! 손 빼세요! 위험합니다! 손 빼세요! 예. 일단 야 여기 참 선생님 네네네 요가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 좀 안마해 주시면 안 돼요? 요가라 하면 말이죠 그렇게 피가 잘 터가지만은 이게 발이 부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마사지하는 법을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일단 오케이 제가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 뒤에 서 있는 우리 친구가 그 발 마사지를 하는 그런 시범을 한번 보여주도록 해보자. 발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시범을. 자, 수업 끝. 자, 다들 고마웠고 다음 시간에 보자. 다들 조심히 가고. 자, 다음 옆반. 아이고 두 명밖에 없어. 책상은 두 개고 잠깐 두 개 안 와요. 그래. 뭐야 갑자기 예, 이렇게 막 예. 서에서 왔습니다. 서에서 왔습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여기 학생들을 희롱한다는 사실 듣고 왔는데 선생님 아니요 안 했어요. 아니,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 아니 말해봐. 우리 신고 받았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신을 희롱했다는 사실. 아니 누구야? 피해자 데려와. 선생님. 피해자. 아, 그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여기 신고자가 있어. 어떤 짓을 저질렀니 친구야?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아니 아무런 짓 안 했어. 우리는 요가 수업을 했을 뿐이야. 요가 수업. 일단 침 삼킨 거는 일단은 침 삼킨 거는 침을 안 삼키면은 침이 흘리기 때문에 침을 삼켰고 희죽희죽 웃는 것은 제가 옷상이라 웃었을 뿐이고. 그런 이유야. 단순한 거야. 난 그런 놈이 아니라고. 당신 나 싸인 줄 알아? 나 30살. 막 안마해달라 그랬더니 아니야. 친구들이랑 다리 막 주물러주던데 앞에 보면서 막 침 흘리면서 발냄새 맡고 완전 병들었대요 이 사람. 아니 발냄새가 나면 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가새끼들아. 발냄새를 왜 안 맡아? 그거는 안 맡으면 실례라고 임마. 척하려 그러고. 아 정말. 아니 잠깐만. 인생에 개선해를 보는 거라고. 당신은 법조 과외를 위해서 서까지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아이 가기 전에 발냄새 맡게 해줘. 발냄새 맡게 해줘. 잘가. 들어와 들어와. 잠가. 자 다들 저 근데 저 혼자만 같이나요? 네. 그럼 당연하지 발냄새 맡고 다 있는데 이거. 자 여기 사람들 다 여고 학생들인 거 알고 있잖아. 너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아니야 이거. 아니 나는 정말 여러분들 하나하나 사랑하고 한바닥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요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걔가 먼저 유혹을 했다니까. 아, 던파나 해. 아 진짜 걔가 먼저 유혹을 했어. 안에서 던파 온라인이나 해. 아니야 걔가 먼저 발을 내밀면서 선생님 저 발 좀 주물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 그래? 아, 그래서 주물러 주려고 했다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학생분들 이 공익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다 귀가하십시오. 아니 자 여기 수업 받고 싶은 분 여기 누워. 아니 수업 받고 싶은 사람 누워봐. 내가 자세 봐줄게.